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밤 11시고요. 저는 내일 새로운 회사를 출근하기 앞서서 새로운 회사에 뭘 들고 가면 좋을까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What's in my bag? 첫 출근편. 짜잔. 하나씩 꺼내볼게요.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키보드, 마우스 세트. 사실 세트는 아니고 따로따로 구매를 했는데, 둘다 로지텍으로 보시면은, 팁, 아직 건던 지 개봉도 안 한, 둘다새 제품이에요. 이번에 가는 회사는 키보드랑 마우스를 기본으로 제공을 안 해준다고 해서, 다니면서 손목이 좀 슬슬 아파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버추얼 마우스랑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굴곡이 있죠? 웨이브 키보드라는 제품으로 이번에 이렇게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둘다 무소음 제품이어서 클릭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일반 사무용 그런 그리고 요 손목 받침대까지 붙어 있는 키보드라서 좀제 손목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이거는 요 아래에서 그 빛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니터에 이렇게 걸어두면은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원래 제가 집에서 쓰던 건데 사무실에서 화면을 더 많이 보니까 이걸로 결정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거 무선 충전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여기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도 무선 충전이 돼서 여기 보통 에어팟을 충전하고 여기는 핸드폰을 올려놓는 용으로 저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벨킨의 멀티포트 DP, HDMI, USB 포트 3개 유선랜, SD카드, DVI, 이어폰 잭까지 해서 다 있는 제품이고요. 노트북을 거치해서 쓰던가 아니면 허브로서 쓸 예정입니다. 이게 내구도도 좋고 포트도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뭘것 같아요?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벌리고 이걸로 이렇게 거치형이고요. 여기도 USB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C 타입으로 노트북이랑 연결하고 USB 포트랑 HDMI 포트, 뭐 SD 카드 슬롯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휴대성이 너무 좋아요. 다음은 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때가 있답니다. 라섹을 해서 떨어지진 않는데 가끔 눈이 피로하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작업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진짜 피로할 때. 네. 그래서 안경도 사무실에 두고 쓰려고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만능 물티슈. 회사에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없으면 또 불안? 불안이라기보다 없으면 또 피로하고 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서 쓰려고 하나 가방에 같이 챙겼고요. 그리고 칫솔 치약 챙겼습니다. 양치해야 됩니다. 이러면 다
끝이에요. 사실 뭐 아직 첫 출근 전이어서 정확히 뭐가 필요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아마 회사에서 브이로그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따로 찍어봤고요. 아, 또 있다. 깜빡할 뻔했는데 바로 이거 슬리퍼랑 이거는 등받이 쿠션입니다. 좋은 거라고 아는 지인분이 원래 컵을 아세요? 컵을 쓰다가 이걸 바꿨는데 좀더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그리고 등도 확실히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다음 회사에도 쓰려고 챙겨왔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고 다음 날 바로 저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보통 마지막 날에 조금 일찍 보내줘요. 왜냐면은 남아 있어도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인사하고 보내주는 편인데 저는 오늘 회식이 잡혀서 그또 주인공이 또 저와 새로 들어오신 다른 팀원분이라고 하니까 빠지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6시까지 풀 근무하고 회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준비하고 하니까 11시네요. 또 새로운 곳 가서 일하는데 조언들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못쉰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밉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내일부터 좀그 어색한 사무실 첫 출근 앉아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적응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